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이 아이가 꽃단지라는 아이입니다. 꽃단지. 제가 개인적으로 꽃단지 참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은 미니마나 이런 자라고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손톱이도 딱 그런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식재할 때 분리가 잘 일어나니까 조심히 해야 되고요. 제가 요 두 녀석을 식재를 해갖고 지금 아주 넘치는 수용으로 해보려고 완전히 작은 데다 넣을까 했어요. 여기다가 넣을까 하다가 지금 여기 수목분 이번에 수목분들 8,000원짜리 받으신 고객님인데 8,000원짜리 받으신 고객님들은 이렇게 저처럼 넘치게 한번 수용해 보시라고. 요건 6,000원짜리예요. 6,000원짜리인데 이번에 영상 안 나간 아이입니다. 안 나간 아이인데 여기 9.5cm에서 한 9.7cm 정도 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납작, 살짝 납작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납작이 화분에다가 살짝 납작이에요. 아이고 얘 분리 일어났네. 이건 제가 작년에 참 분리 많이 일어났던 우리 밑조리님하고 분갈이하면서 막 분리 일어나갖고 깨깔깔깔 대고 했던 그런 아이인데 그때만 해도 꽃단지가 외두 가격에 가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군생 예쁜 아이죠. 얘는 진짜 하엽디다가 다 분리 일어나 먹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색감이 어떻게 드는지 아세요? 너무 황홀하게 들어요. 진짜 색감이 자색 고구마나 자색 양파 있죠? 자색 양파처럼 그런 색감. 완전히 그냥 너무 예쁘게 색감이 드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이 와인은 그 색감을 보신 분들은 아마 홀딱홀딱 반하실 거예요. 제가 외두 식재를 해갖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요. 근데 지금은 그 아이가 없습니다. 시집을 다 보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막 심으면은 다 시집을 보내가지고서.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철이 돼야만 볼 수 있는 그 철이 돼서 사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이제 그 철 때 볼 수 있는 다육이 있어요. 어머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버벅대지? 말이 계속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네. 제가 원래도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기억력이 없어서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제가 저도 참 깜빡이라서. 자 이렇게 보면 아유 얘는 하엽 정리를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다. 이거 하엽 정리하고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 풀리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엽 정리는 딱 질색인 사람이라서 이제는 안 좋아해요도 아니고 이제 딱 질색이래. 아우 그러면서 다육이 키운다고. 진짜 하엽 정리는 그러니까 저는 딴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서 그런가 봐요. 막 약도 치고 분갈이 하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하엽만 다 뜯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씹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페리도트 같은 애를 제가 왜 많이 판매를 하냐면요, 하엽이 없으니까 좋아해요 확실히. 너무 예쁘다. 얘 진짜 색감에 뿅 반하거든요. 홀딱 반합니다. 근데 지금 수량은 몇 개 없어요. 얘가 항상 이쁜 애를 선택해서 이쁜 애를 하다 보니까 수량이 얼마 준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또 없다고 우리 고객님들 역정내실지 모르지만. 아 그리고 택배는 자 거기다 추가해 주세요 하신 분들은 택배 다 나갔어요. 이제 택배 오늘은 화요일 배송까지 이제 다 나가고요. 저희가 요거는 이제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도 특별하게 참 재밌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금요일은 정말 재밌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뭐 선물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재밌는 거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고객님들 프리티 데이 이번 주 돌아오는 프리티 데이는 재밌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선물 같은 건 아니고요. 혹시 또 기대하시고서 실망하시면 어떡해. 와 하엽 이게 저도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하염만 뜯는다면은 아마 요 힐링하고 좋을 거야. 그리고 이거 너무 뾰족하네. 자꾸 애들 살을 콕콕 찍어 먹네. 이 살을 집어서 약간 끝이 둥근 걸로 바꿨습니다. 끝이 살짝 둥그스름한 걸로 해서 이렇게 바꿨고요. 제가 수목분에 그 분갈이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저는 수목분도 개인적으로 납작한 걸 좋아하거든요. 전에도 납작이에다가 제 양로를 심었을 겁니다. 양로 좀 묵은 아이, 살짝 막 깍지타고 그런 아이들 뽑아놨던 아이. 여기는 이렇게 껍질 이렇게 벗겨봤는데요. 멀쩡합니다. 이 뿌리가. 여기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는요. 그러면서 이 끝에서 흰 뿌리가 난다는 거는 아직 뿌리 상태가 괜찮다는 거예요. 뿌리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요거를 여기 까매요. 막 그러면서 요거 요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 안 주니까 얘가 지금 물이 안 줘서 자, 이런 컨디션일 때 다육이는 하시는 거예요. 참 좋아요. 자, 요렇게 하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저 노란색에다 그냥 심어볼까요? 그냥 세트로해서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납작분. 저 이 납작이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꽃단지 색감하고 얘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다 식재를 합니다. 왠지 얘가 색감이 들어오면은 이 어떤 화분이든 색감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약간 연두빛 나는 아이, 보랏빛 나는 아이, 이 아이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노란색에다가 심는 것도 참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요. 떡갈비 시켰는데 떡갈비가 안 왔답니다. 잠깐만, 사장님 지금 밥 먹다가 떡갈비 숫자가 안 맞거든. 자, 이렇게. 어우, 예쁘다. 제가 지금 얘를 왜 예쁘다 하는지 모르시겠지요. 작년에 아마 꽃단지 보시구나. 작년에 꽃단지를 품어갖고 얘가 어떤 색감이더라면요, 우리 고객님들 약간 그 사라힘에 아세요? 사라힘의 색감 그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라힘에처럼 색감이 들어와요. 너무너무 예뻐요. 사라힘에도 좋아하시는 매니아님들 참 많죠. 그 아이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이고요. 근데 얘가 약간 그런 비슷한 색감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큐비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키우기도 편해요. 저는 이 꽃단지를 힘들게 키워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낮은 화분에 심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물만 많이 머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할 때 한 번씩 그냥 퐁당 넣었다가 빼요. 그러니까 웬만한 따그리를 저는 그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하엽정리, 그게 제일 힘든 게 하엽정리인데 저는요. 하엽정리를 안 해줘서 애들 얼굴이 엉망진창이긴 해요. 근데 이제 날 잡아서 하엽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쁘다. 약간의 그 사라힘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사라힘에보다 색감이 더 막 자색 고구마처럼 색감이 들어와요. 작년에. 그러면서 라인 쪽으로, 입장 라인 쪽으로 먼저 싹 들어오면서요. 너무 예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이 꽃단지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절에 진짜 이쁜 아이, 제가 이 꽃단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넘치는 수영으로 우리 여러분들 키워보세요. 너무 예쁘죠. 넘치는 수영. 요런 데서 얘가 색감이 그런 색감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엄청 예쁘죠. 얘 진짜 잘생겼네. 제가 잘생긴 것만 골라온 게 아니라 그냥 물건 정리하다 그냥 툭 골라온 겁니다. 거의 뭐 5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묵은 애는 약간의 색감이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 심으면 이제 똑같은 애 주세요 그러실까 봐서 제가 요거 심었습니다. 예뻐요. 자, 요렇게 예쁘고 이 화분은 이제 이런 색감도 있고요. 약간의 여기가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아이도 있고, 이건 이제 랜덤이라서 무늬 색감도 다르고요. 약간의 코사지가 좀 살짝 묻어 지나간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목분은 흙이 좋아서요. 일단은 인기가 좋지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요렇게 제가 신고 나면 이제 또 뿌리지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나는 요거 뿌려서 혹시나 약해가 걱정돼 하시면 뿌리지 마세요. 저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손톱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귀엽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색감이 예쁘게 든다 생각 보세요. 여기 지금 색감 살짝 보이죠? 얘 진짜 환장하게 예쁩니다. 제가 환장하게 예쁜 애들 소개시켜 드리죠, 우리 고객님들께. 자, 이 가을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아이가 이 꽃단지입니다. 그래서 꽃단지는 보기만 하면 들고 와요. 반갑거든요. 너무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외두 가격대 있게 작년까지만 해도 판매를 하다가 군생을 만나니까, 작년에도 군생도 한 3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예쁘게 우리 농장 사장님께서 잘 키워주셨네요. 근데 수량은 진짜 몇 개 없습니다. 제 별명 몇 개 없어요니까요. 그냥 이해하시고요. 없어요. 그래도 역정내지 마시고요. 다음에 자가 또 준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장사꾼인데 뭐 언제든 준비하겠죠. 올해 또 준비 못하면 내년에 또 준비하겠죠. 그럼 내년에 또 가격이 또 괜찮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자, 오늘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프리투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